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213420이 되겠고요. 금일 시간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OLED 관련해 가지고 OLED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산업이 발전을 해야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덕산네오룩스와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8월 달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8월 달 8월 11일 날인가? 그때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때 나온 8월 12일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12일 날한한달한달 조금 안 됐네요. 예. 이때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좀더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플렉시블 OLED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면 2020년 2분기 매출이 6,283억 원, 영업이익이 78억 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당사라는 말은 여기겠죠. 여기 어디냐? 본인들이 여기 이거 리포트를 쓴 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 보시면 또 어떤 얘기를 한다 하면은 스마트폰 의료에도 플렉시블 OLED 수요는 전년도 대비 51%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플렉시블 OLED 출하량은 전년 대비 51%가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 하락 예상하나 5G 스마트폰 수요는 증가하여 플래시블 OLED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5G에 대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플렉시블 O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덕산네오룩스가 이 OLED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를 납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OLED 5G 관련해서 이 OLE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덕산네오룩스도 역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요렇 요 리포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딱 요렇게만 나오고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조금 시간이 조금 나온 지가 좀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들고 온 이유는 OLED 쪽에 수요가 많이 늘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덕산네오룩스 같으면 3월 19일 날 19,8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39,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을 좀 그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거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간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단식, 예, 막 옆으로 조금 휘어진 계단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가다가 지금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한 33,000원 자리가 이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OLED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하반기가 어쩌면 피크를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상당하게 지금 OLED 쪽에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OLED 그 중국 업체들 중에서 이제 BOE가 상당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BO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산 네오룩스에서 물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E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였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만 계속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만 믿고 있을 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글로벌 수요에 맞춰가지고 중국 쪽도 지금 고객을 뚫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고객 중에 하나가 BOE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BOE 쪽에서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지금 BOE의 투자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덕산 네오룩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짐에 따라서 이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는 앞으로가 밝을 것이다. 비록 아까 말씀드린 실적은 영업이익이 78억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올 3분기 또는 4분기가 된다면 충분히 영업이익이 100억 원까지도 늘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LED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회사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만 지켜준다고 하면 4월 13일날 39,600원은 가뿐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무료 추천주는 하루에 3종목씩 저희 소장님께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그 다음에 내려 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주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9시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무료 추천주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